오늘은 너희들과 함께 소소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소담소담 코너. 바로 그첫 번째 시간인데, 주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걸 한번 주제로 정해봤어. 학년을 나누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먼저 1학년. 1학기 때, 아, 이게 고등학교 내신이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을 텐데, 2학기 들어서는 1학기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한 내신 경쟁이 아마 될 거라는 것. 이거 꼭 너희들이 명심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교과 등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알고 있지. 선생님이 고3 담임했을 때 비교과 활동 때문에 학종을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1학기 때는 모든 것이 다 낯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응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많이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근데 너희들 지금 되게 객관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너희 이미 고등학교 2학년으로 어느새 올라가게 되거든. 그랬을 때 지금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1학년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조망해 봤을 때 1학년 활동 중에서 지금 나는 어떠한 활동을 내 생기부에 채워놓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전략적으로 내 생기부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너희들 꼭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 혹은 하지 않았던 부분은 2학기 때 정말 총력을 다해서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 요거 꼭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2학기 들어서 너희들이 뭘 배우게 되냐면,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필두로 한 좌로는 용비어천가, 우로는 소학원에, 그치? 옵션으로 따라 붙는 그런 것들 다 일컫는 바로 중세국어 문법을 배우게 돼. 이 중세국어 문법은 그런데 이게 2학년 언어와 매체와도 사실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수능과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이 부분을, 아, 어떻게 몰라, 몰라. 일단은 무조건 다 외우고, 그리고 학교 시험만 조금 등급만 잘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땜빵 하듯이 절대로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 설사 학교 선생님께서 A만 가르쳐 주신다더라도 나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수능에서 정말 기출된 문제들, 그리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오답률이 높았던 중세국어 문제까지 내가 완벽하게 이거를 마스터하고 2학년으로 올라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얘들아. 이거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 자, 이번엔 고위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선생님이 학교에 있었을 때 항상 이맘때쯤에 국어 딱첫 시간에 들어가서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 얘들아, 너희 이제 고2 아니야. 고3이야.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 지금 고2 친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재 위치를 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올해 수능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고, 수능이 끝나게 되면 너희들은 공식적으로 고3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 근데 그건 비단 몇 개월 뒤의 이야기거든. 사실 몇 개월 뒤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질 게 없어.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고1에서 고2로 막 올라온 그런 아주 들뜬 뭔가 병아리 같은 삐약삐약한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 시기에 너희들은 이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나는 수능형 마인드를 가진 수능형 인간으로 다시금 탈바꿈해서 정말로 내가 다가오게 될이 수능,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내가 정면 승부를 해야 되며,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비기도 한이 시기를 굉장히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어내야겠다라는 정말 결의에 찬 그런 자신만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워야 되는 시기거든. 자신을 세워야 되는 시기야, 얘들아. 그거 정말 꼭 명심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너희들 여지껏 공부했을 때 공부하면서, 아, 이거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라고 어영부영 넘겼던 지식의 조각들을 지금 한데 모아서 완벽하게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시기야. 자, 이 어영부영 넘어갔던 것들, 나중에 다할 거라고 했지만 정말 실제로 한적 있니? 없지. 자, 이런 부분들 고3 올라가서 절대 해결되지 않거든. 고3 돼서 기본 찾고 기초 찾고, 아, 내가 못했던 거 보충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아, 고3은 정말로 국어뿐만 아니라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많이 늦을 수도 있고, 너희들에게 보다 더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자, 너희들이 어영부영 넘겼던 지식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완벽하게 너희들의 것으로 소화할 것. 이거 꼭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모두 다 강조하는 것. 자, 이제 곧 9월 학평입니다. 학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캐스트로 워낙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어요.
고3이라든가 N수생들 못지않게 고1, 2 친구들에게도 이 모의고사, 학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처럼 응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있지. 자, 다음 영상은 9월 학평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될 것 같아. 자, 다음 영상 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자, 밝은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안녕!